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룬님 반갑습니다. 갓겜이죠. 진짜 지루한 밤이네. 감상이요. 좋습니다. 최소한 걔를 서빙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길은 어디 있는 거지? 으아! 안 졸았어요. 실은 전에도 지루한 날이 있었지. 로버트가 일하고 있을 때. 공중부양 물약을 사서 빌딩에서 뛰어내렸지. 그 물약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 공중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카니에 바니아로 가던 민간 비행기에서 발견됐어. 아니, 공중부양 물약인데 왜 뛰어내려? 제자리에서 뜨지. 뒤에 쟤들 뭐하냐? 꿈의 주문을 받아보기로 했지. 카모트린이 없는 음료를 줬어. 카모트린이 알코올이에요? 자기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갔어. 바꿀 수 있네. 자강두천이 재밌네. 난그 녀석을 걷어찬 다음, 유령이라면 안 아프겠지, 라고 말해줬어. 진짜 어린애를 걷어찼어요? 당연히 아니지. 난 혼내주고 설거지를 좀 시켰어. 정말 상처받는데? 조만간 누군가 오겠지. 길한테 지불되는 보수는 로버트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안 돼. 어휴. 중절모 모양 유리잔도 있었네. 감미야야야야야. 여고생장이다. 하와와. 어서 오세요, 바랄라입니다. 민증 보여주시죠. 고형식을 먹을 나이 됐으니 맛있는데도 문제는 없진 않을까요? 예. 얼마 전에 21살이거든요. 뭐라고? 못 읽었네. 이 데자뷰 같은 감각은 뭐지? 어떤 걸로 들을까요? 슈가러쉬. 카모트린 빼고 줄까? 여기요. 고마워요. 알코올 들어간 거 맞아요? 아닌데. 정말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옙. 뭐 어쩌라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괜찮긴 하네요. 예. 고객을 건드려요? 평소에도 그래요?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어려 보이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린애들 뿐이잖아요.
단골 95%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뭐라?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2050년생.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안나그램씨? 안나그램 어디서 잃어봤더라? 들어봤더라? 계속 말해봐요. 농담을 해보라고요. 해보세요. 제 이름으로 장난치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재미없네요. 이름이 뭐예요? 에너그램. 제 이름을 봤잖아요. 질 뭔데요? 그냥 질인데요. 네, 전체 이름이 뭐냐고요? 그냥 질인데요. 실제 이름은 주안나 이그나시아 로렌트론인데 앞글자만 따서 쓰는 식이라고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조라고 부를래요. 마음대로 하쇼. 너무 썰렁한데요. 끔찍하게 지겨웠어요. 유명한 곳이 아닌가요? 비알병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 장소가 좋아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정반대거든요. 고립된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좋은 점이죠. 제가 고립된 장소를 겪어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의심이 많으면서 왜 그랬던 거예요? 지루해서요. 아마 성인인 것 같았어요. 대개는 초조해하거나 안전부조를 못하거든요.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보인 경우면 자존심은 지켰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한잔더 줘요. 단 거요. 이제 달러가 표시가 되네. 뭐야? 돈 줘. 모든 술이 이렇게 맛있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싫어하시는 거죠? 바텐더잖아요. 트레이너가 수강생을 스테로이드 중독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랑 비슷해요. 술은 좀 마셔요. 그건 채식주의자 셰프가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절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군요.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있나요? 기분 좀 맞춰달라고요. 이름을 불러줘요. 내 이름을 불러줘. 안나. 한번 더요. 안나. 그거예요. 다시 한번 더. 뭐야, 뭐야. 어쩌면 이번에는 이라고 떴어. 나나. 또 이러네. 아, 유령인가 보다. 아까 주인장이 얘기한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민증은 그대로인데 결국 교복 입고 있는 거지.
아님 말고. 왜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거죠? 섬뜩해요. 아침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럼 내 이름으로 부르라고. 파리오. 하나밖에 없죠. 열받게 만들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자랑스러운 나노머신 거부반응의 생존자예요. 흔한 종류 캣부머가 된다. 캣부머 고유 명사인가? 원래 있는 말인가? 10대가 돼서야 발현되기도 해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팔 하나와 발가락 한 줌이 다였어요. 한 줌이에요. 다섯 개니까. 점검 중이에요. 한 잔 더. 고급스럽고 비싼 술. 싼 걸로 줄까? 이거 제일 비싼 거 아니냐? 500달러. 응? 돈 없는 거 아니요? 야, 싼 거죠. 비싸 보이네요. 고민되는데요. 헤헤. 지금은 제 삶을 즐기고 있잖아요. 삶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특수 병실 해행 조치를 받거든요. 두 잔을 시키면 같이 마셔줄 수 있을까요?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외로워지거든요. 피아노맨, 피아노우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고급스러운 술보다 이게 더 비싼데. 건배! 행복한 이야기는 뭐라고 나왔는데? 건배!
어지럽고 슬퍼요. 유일한 나노머신 거부 증후군 환자였어요. 매일을 함께했죠.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자신의 팔을 얼마든지 쓰라고 해줬어요. 도쿄 플루에 걸렸어요. 나노머신만 더 날뛰게 만들었죠. 의사들이 내버려뒀다면 더 같이 지냈을 텐데.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항상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들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일 뿐이고요. 우린 서로 성가신 나노머신 거부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항상 같이 붙어 있었고.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올수 있는데 그녀는 왜 그렇지 않죠? 두 사람 목 만큼 인생을 즐겨보려고 해요. 할아버진 팍팍한 분이셨죠.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마디 악담도 나오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 가장 좋은 점이라면 허물들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점일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그냥 살아가자. 괜찮으실 거예요. 결국 기억하게 되는 건 행복한 순간들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보단 운이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일 때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한 시간 가까이 혼자 떠들고 있거든. 안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여기 왔었어요. 유빈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게임에서까지 혼자 얘기하고 있네. 술 마신 거 지불도 하고 갔다고요? 젠장! 내 카드! 1000달러 넘게 결제했겠구만. 플레이어님 반갑습니다. 힘내, 태워다 줄게. 귀신한테 홀려 부르죠?